당신은 어떤 소녀와 연결되고 싶나요? 20살 김채연입니다. 바다를 건너온 시라입니다. 상하이에서 온 신샤오팅입니다. 하나로 연결된 세계에서 처음 만난 우리. 에자키 히카루 김동윤입니다. 꿈과 사랑, 두 개의 빛을 받아 하나가 된 지금. 케플러입니다. 케플러가 내리는 첫 번째 도약. 이제 꿈을 쟁취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야 하는 시간. 소녀들이 쏘아올리는 최초의 신호. 소녀들이 送る 최초의 시그널. 소녀들이 발射的 第一个 신호. First Impact. 지금 시작합니다. 아무도 몰라.
가서 예서가 떡볶이를 만들어 먹었다고. 아, 싫어 언니 무서워.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Catch your eye, catch your mind! 안녕하세요, 케플러입니다! 여러분, 저희 케플러가 드디어 데뷔를 했습니다! 네, 케플러의 데뷔쇼 화면으로 보고 계신 전 세계 시청자분들에게 한 명씩 우리 인사해볼까요? 네,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케플러의 분위기 메이커 사람들 히카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플러 언니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케플러의 막내 강계서입니다. 막내 귀여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케플러의 댄싱 퀸 김다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선샤인 셔팅입니다. 안녕하세요. 터키 같은 외모에 백호 같은 카리스마 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끼 리더 유진입니다. 리더. 안녕하세요. 저는 케플러의 해피 바이러스 깜찍 비타민 휴닝 바이에입니다. 해피 바이. 안녕하세요. 저는 케플러의 파워 열정 사막야우 영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매력적인 버적에 여러분을 퐁담 빠뜨리고 싶은 마시라입니다. 퐁담! 아, 너무 귀엽다. 퐁담. 네, 이렇게 아홉 명이 다 인사를 하고 나니까 저희가 진짜 케플러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했다는 게 진짜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네. 정말 행복하고 꿈만 같습니다. 네. 그럼 멤버들의 데뷔 소감도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아홉 명 모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너무너무 많지만 딱 세 명만 짧은 해시태그를 통해 얘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 좋아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기분은 샵 푸드루들? 오. 푸드루들. 막 데뷔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 떨리고 설레서 다리가 막 푸드루들. 언니 푸드루들. 제가 괜찮아요.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귀여워. 걱정하지 마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리더 언니. 네. 다음은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 좋아요. 제 기분은. 샵 자신만만. 와, 자신감 뿜뿜. 떨리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긴 하지만 제 옆에 있는 우리 멤버들 그리고 항상 지켜봐 주시는 우리 팬분들을 생각하면 열심히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한번 말해볼게요. 네. 네. 제 기분은 샵 다 죽었어. 우리 케플러가 케이팝을 다 먹어버릴게요.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케플러의 데뷔쇼에서만 공개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서 씨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전 포인트 첫 번째. 빠밤. 케플러 데뷔쇼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신곡 마스크 무대가 곧 펼쳐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 진짜 노래 너무 좋잖아요. 기대됩니다. 그리고 관전 포인트 두 번째. 빠밤. 빠밤. 오직 데뷔쇼에서만 볼 수 있는 영상들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타이틀곡 와다다의 무대까지 최초 공개합니다. 최초 공개. 이거 끝까지 안 볼 수가 없겠는데요. 맞아요. 저희 케플러의 예쁘고 깜찍하고 귀엽고 멋진 모습들로만 꽉꽉 채운 데뷔쇼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약속해요. 약속. 함께해요. 이제 케플러의 데뷔쇼에서 최초 공개하는 마스크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네!
색깔을 시켜줄 수 있어요. 잠시만요. 아까 예서씨가 말했던 특별한 영상을 만나봐야 하잖아요. 아, 맞네. 그럼 빨리 만나러 가볼까요? 고고고! 내가 쓴 프로필 아닌 네가 쓰는 프로필.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오! 필살기 또 하나 생각났어요. 그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살았어! 저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 제 이름은 뭔가요? 최유진! 저 첫인상 어땠어요, 여러분? 토끼 한 마리요. 영예입니다. 진짜 영예입니다. 큐티 선배님. 큐티 선배님?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은? 귀엽고 착한 언니. 귀엽고 착한 언니. 언니 다 만족하나 본데요? 광대 올라갔어. 나의 필살기는 뭐?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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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애교! 애교는? 좋아하는데요? 보여줘! 보여줘! 솔직히 애교라고 많이 보여준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너네한테. 그래서 보여줄게요. 야! 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오늘부터 내 거 해. 언니 대단하다. 난 못해. 난 못해. 오늘부터 내 거 해. 제 능력치 이제 능력치를 알아볼 시간이에요. 체력은 체력 20 0이면 나 이러지도 못해. 나 이러고 써야 돼. 단신이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 아니 오늘 이거 체크하기도 20부터 시작했긴 해. 아 그래요? 20부로 20, 20, 20, 20, 20, 20, 20, 20, 20부로 오케이. 나 제일 궁금한 거 셀카 능력 0 20. 진짜요? 언니 실물이 훨씬 예뻐요. 항상 언니가 쓰는 표정이 있어요. 약간 안 웃고. 맞아, 맞아, 맞아. 포즈도 있어요. 아니면 이거. 이거도. 이것도. 이것도. 맞아, 이거. 이거. 아, 똑같아요. 맞아, 맞아. 이번엔 제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김채현. 몰라요. 몰라요? 김채현. 자, 첫인상은 어땠나요? 진짜 하얗다. 하얗다. 근데 제가 항상 첫인상을 어딜 가나 물어보면 와, 진짜 하얗다 였어요. 역시 너무 진짜 하얗다. 이 옷이랑 색깔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인상? 네. 말랑 콩떡. 말랑말랑. 하얀 찹쌀떡. 하얀 토끼. 하얀 말랑 토끼. 단어를 제조. 믹스. 필살기는? 목소리. 아, 한번 듣고 싶다, 오랜만에. 아, 보여줘. 보여줘. 뭐가 있을까요, 거기? 크리스마스. 꿈결 같던 크리스마스 기억하고 있어. 네가 남긴 달콤한 속삭임 거쳐갔던 리모. 와! 목소리 좋아하겠다. 목소리. 닮은 동물이 나왔어요. 떡기. 진짜 아, 백호라니. 백호? 채연 언니가 앞머리를 내렸을 때는 진짜 토끼 같은데 앞머리 이렇게 까면 눈썹이 약간 올라가 있어서 진짜 호랑이 같아. 저는 백호를 밀고 있습니다. 저 필살기 또 하나 생각났어요. 뭐? 언니 필살기? 목소리. 아! 보여주세요. 엄마! 액션가를 사주세요! 귀여워. 셀카 능력은? 100! 너무 잘 찍어요. 팬분들에게 아주 예쁜 포카를 남기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배우자. 제가 셀카를 못 찍는 멤버들을 제가 팔로 지어주면서
자 오른손 이거 집어봐 이러면서 약간 셀카인 것처럼 찍어두는 게 있어요. 맞아요. 인생샷 담당이죠. 저 히카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쓰는 거 진짜 느려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름. 히카리입니다. 히카루. 예. 첫 인상. 첫 인상은 진짜 잘한다, 연우. 어, 맞아. 아, 진짜. 첫 인상 부르르 램보. 난 페이미가 너무 심장 자격이었어. 아니 샤우팅하고 다현이는 같이 1등 셀이었잖아. 첫인상 어땠는지가 좀 궁금해. 히카루가 딱 그 셀 그 만나는 그 거기 들어올 때 엄청 웃으면서 이러면서 들어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딱 눈웃음이 딱 이렇게 있으니까 어, 저 친구 눈웃음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샤우팅. 저도 청포 때 너무 이렇게요. 옆에 앉아도 계속 이렇게요. 근데 무대 대 너무 세. 카리스마. 맞아요. 완전 매력이 있었구나. 오, 감사합니다. 현인상. 현인상. 아, 귀여워요. 진짜 귀엽다. 귀여워. 너무 귀엽다. 귀여워. 장난꾸러기. 이거는 거짓말 안 돼? 이거 오늘 제가 많이 다스. 했는데. 뭐야? 자기가 만든 춤이래요. 귀여워! 아 진짜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보세요. 일살기. 웃음. 눈웃음. 웃음 소리. 눈웃음. 뭐야 이거? 일살기. 일살기. 아 일살기. 히카루 웃음소리가 저는 진짜 너무 행복해요. 무슨 일인지 몰라도 들으면 나도 웃겨요. 히카루 이거 해주면서 웃어주면 안 돼? 아, 아, 재미없을 때 웃을 수 없어요. 미안. 자주 쓰는 이모티콘. 이모티콘. 히카루 가끔씩 애교를 너무 부릴 때 이거 있어. 이제 볼 대달라고. 맞아. 윙크하면서. 이거 여자. 벌충전. 벌충전. 쓸 수 있을까? 그려. 이거 어떤 표정? 오, 잘 아니, 그려. 타코야끼. 타코야끼. 자, 해보세요. 너무 행복해요. 오케이. 자주 쓰는 말발은 고만장. 고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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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로! 뒤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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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해야 돼. 고만장은 제가 고마워요 라고 말할 때 자주 쓰는 말 그냥 제가 만들었어요. 고마에 짱! 짱을 붙였어요. 짱 붙였어요. 고만장! 고만장! 그 뒤로로도 알려주면 안 돼? 뒤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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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로리 뒤는 안무 연습할 때 뒤로 가야 돼요. 진짜 뒤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그거 좀 힘들어서 뒤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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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해요 요즘. 그렇게 맞아. 이번 차례는 드디어 바로 강강에서 다음 저의 첫인상. 조그맣고 예쁘다. 아담하고 애기. 아담하고 애기? 맞아요. 애기였어요? 첫인상이? 애기 진짜 애기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인상. 현인상? 똑같이 애기. 말이 굉장히 많아. 아 조잘 조잘. 안 많아요. 말 많은 애기. 말 많은 애기. 말 많은 애기. 사회에서도 누가 한 소절을 부르면 그 1절에 다 불러. 끝까지 부르고. 끝까지 불러. 다른 노래 시작. 내가 이런 거에선 내가 항상 1등이었거든? 무슨 노래 부르면 난 끝까지 스타일인데 나보다 더해. 저 그래서 초등학교 때 엄마가 고장난 라디오라고. 말이 너무 많다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긴 해요. 저의 필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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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연기. 표정연기. 그때 2년 했었을 때 진짜 잘 웃었어. 보면서 진짜 울 뻔했어. 나 울었어. 2년 연습하는 걸 다 봤거든요. 근데 진짜 리허설 전날까지도 안무가 바뀌고 계속 짜고 막 엘리베이터에서 안무 짜고 하는 걸 다 봤으니까
그 무대 볼 때 계속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사진, 영상. 저는 사진 옛날에 그 팬사인회 때 나 뭔지 알아. 그 투명색 아크릴판에 이렇게 그리고 있는 그게 진짜 레전드 사진이라 생각해요, 저는. 언니들 다 어떻게 알아요? 관심이 많죠, 관심이 많죠. 셀카 셀카드 영영영 그래요? 어? 진짜요? 잘 찍지? 각도가 약간 예서 각도가 이거예요. 진짜 실물이 훨씬 나름 요즘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아, 좋아졌어. 좋아졌어? 진짜 여러분 이게 좋아진 거예요. 오, 진짜요? 아, 성장형이다. 네. 저의 이름은 유니바이에 잘한다. 첫인상은 어땠나요? 예뻐요. 인형 같았어요. 뭔가 이렇게 비율도 그렇고 비율 천재. 아, 맞아. 편인상은요? 장난꾸러기 귀여워. 되게 은은한 장난. 네, 까불지 않는데 이렇게 툭하는 게 너무 재밌어. 히카루는 막 말이야 말이야. 걔는 자주 쓰는 말버릇. 아, 언니. 언니. 이형이 있어. 언니. 언니. 그러니까 억울해하는 그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맞아. 나는 그 웃는 거. 하하. 바꿔야겠다. 혹시 영혼이 있는 웃음인가요? 아니, 진심으로 웃는 건데 약간 그렇게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다음, 닮은 동물. 사자. 사자. 사실 염색하고 난 다음에 그쵸? 사자도 어울린, 지금 느낌도 그렇고 맹수가 떠올라요. 맹수. 맹수.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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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가 좀 더 가까운 것 같아. 그럼 사자로 하겠습니다. 아, 기린도 있는데. 목이 길어서. 기린 사자. 뭐야? 사자. 태양인가? 캐릭터 아니에요, 저거? 사자. 사자. 아, 야! 사람이잖아, 사람! 그 수염 그려주세요, 수염! 무서워! 무섭네. 코 어디 갔어? 코 아, 맞다. 코. 사자. 오, 귀도 그려주세요. 귀? 귀? 귀. 아, 귀가 있구나. 사람 귀가 만든다? 언니, 사람 귀. 사람이 됐는데? 아니, 이거 아니야? 어? 이거 귀, 이거 그 고양이 귀. 사람이야. 아, 무서워. 이게 뭐야? 사자. 이게 뭐야? 사자. 괜찮아요. 네. 능력치 오각형을 그려보겠습니다. 웃음 장벽. 웃음 장벽. 이게 좀 낮은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하하니까 잘 웃어주는 건지. 맞아. 왜 웃는 건지 모르겠어. 진짜 웃는 거야. 진심. 웃음을 바꾸는 거예요, 언니? 똑같잖아요. 하하하 말고 호호호로. 오케이. 자, 이름 마시멜로. 마시멜로. 첫인상 보조개. 어? 언니 귤 같았어. 세상에. 그때 오렌지색이었잖아. 맞다. 바람 불고 내게 바람을 불고 내게. 보조개 있는 귤? 보조개 있는 귤. 어떻게 저렇게 있지? 아! 있어요? 잘 있어요? 네, 네, 네 있어요. 어. 조금만 주세요. 아직 살아있어. 잘 계시네요. 어, 받았어. 응. 뭐 있네? 뭐 있네? 있네? 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네, 없는 걸로. 없어요. 편인상. 어른스럽다. 어른스럽고 침착해. 좋아. 좋아. 그리고 예서와 매우 닮았다. 진짜 자주 들어요. 특히 요즘에 더 닮았어. 이 머리 흑발하고 나서 더. 나신 언니 닮은 동물. 이거 bear. 언니 라쿤도 닮았고 고양이? 라쿤 너구리! 너구리 닮았다. 헤스판 그쪽인가 봐요. 언니, 언니도 이거 그거 닮았어요. 개죽이. 와! 개죽이 닮았어. 하나 둘 셋! 너구리. 오케이, 너구리. 오케이, 너구리. 너구리. 아, 당첨. 너구리. 너구리가 뭐예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 잘 그리잖아. 너구리 어떻게 그리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 고민.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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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를 그리면 되지 않을까요? 꼬리? 눈에 이렇게 있지 않아요? 눈에 이렇게 있지 않아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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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잘 그린다. 너구리! 얘는 70? 70? 응. 혜연이랑 나는 언니 막 춤출 때가 너무 좋아. 언니 진짜 깜짝 놀랐어요. 5, 6, 7, 8. 와! 맞춤이 진짜. 오각형인가요? 다른 의미로 되게 골고루다. 와, 아, 여기 예뻐요. 오, 예쁘다. 제일 안정감 있어. 자, 저의 이름은요. 다은. 네, 맞아요. 영시버. 저의 첫인상 어떠셨어요? 멋있어요. 너무 멋있다. 근데 K그룹은 좀 다르지 않나요? 네, 완전 달라. K그룹은 사전 학습 때부터 봤으니까. 맨빵바지. 아, 맞아.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 맨 처음 만났을 때 나 되게 초반에 들어가서 영은이가 맨 처음에 있었는데 맞아요. 규현이가 마이크를 차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런 방송이 처음이었으니까 마이크를 차고 있었어. 어? 뭐지? MC가? 참가자가 아니라 MC인가 보다. 그가 마이크를 찬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작진에서 마이크를 채워줬어요. 이렇게. 샤우팅이 같은 셀이었잖아. 맞아요. 그리고 뽑았던 거잖아. 근데 처음 인상 멋있어요. 멋있어요. 큰 무대. 영웅. 영웅했었습니까? 영웅이 언니가 영웅했네. 귀엽고. 왜냐면 그때는 이름을 서로 못 외웠을 때니까 다 영웅이라고 불렀어. 우와! 자, 닮은 동물! 사방여우! 맞아요, 저도 닮았다고 생각해요. 난 사방여우. 자, 레전드 사진 영상. 아, 난 진짜 영웅. 영웅! 진짜 아직까지도 봅니다. 우리 집, 우리 집이요, 우리 집. 우리 집. 언니 뭐죠?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우리 집을 좀 되게 많이 정성을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제스처나 안무나 다 거의 제가 짜고 했었어가지고 그런지 좀 애정이 많이 가득 담겨있는 애교. 자, 능력치 체력 100. 언니가 최고예요 진짜. 네, 날라다니죠. 레슨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몸풀겠다고 완전 춤추는 거 알죠? 혼자 프리 댄스. 다현 언니랑 맞아. 프리 댄스를 3시간이나 쳤었어요. 아, 맞아. 3시간이나 별이다. 바지를 그렸어요. 네가 수능 플로 필! 시작하겠습니다. 이름 뭐예요? 샤팅! 샤팅! 별명은 킹! 소정은? 요즘 진짜 자연스럽게 소정언니라 부르는 것 같아. 첫 인상.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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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이다! 여신, 여신! 왜냐면 우리가 처음 봤을 때가 1등 그때. 근데 걸어오는데 여신이다. 와, 진짜 예쁘다. 첫 인상. 여신이지. 똑같은 여신이지만. 근데 약간 은근 허당이 있지 않아요? 허당. 허당? 허당 여신. 샤우팅.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어요. 뜬금없어요. 뜬금없어. 허당 샤우팅 여신. 신해. 그래서. 그래서. 들어가? 짱. 작게 작게. 벌써 끝났는데? 아, 너 여기? 미안해. 여신 정말. 닮은 동물! 사슴! 동물.
사슴, 사슴. 꽃사슴. 근데 사슴도 꽃사슴이어야 돼. 어, 나도. 그 사슴 어떻게 님이에요? 여기 이렇게. 잠깐만요. 할 수 있어. 팀이야.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나도 했어. 나도 했어. 할 수 있어. 닮았어. 눈 큰 거. 아니야. 눈이 커서. 눈 반짝이도 해주세요. 반짝이. 반짝이. 박수. 감사합니다. 왜 웃어요? 소리 너무 커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 은근 장난 많이 쳐. 한 60? 70? 60? 60? 60? 진짜요? 네. 많아요. 은근. 많나요? 어, 언니 많아요. 귀여워. 용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60, 60. 식혜 아니에요? 식혜 아니에요. 언니 아니에요. 언니 아니에요. 언니 절대, 절대. 절대. 네버, 네버. 시크 이때도 있는데. 뱀 때만 시크. 예. 네. 네. 첫 번째, 저의 이름은 김다영. 여러분, 김다영. 홍순이. 홍순이 아니고요, 김다영입니다. 첫 인상. 난 첫 인상 차가웠어. 어, 나도 차가웠어. 근데 항상 듣는 오해거든요. 차갑고 조금 도도할 것 같다. 전혀 아닙니다. 첫 인상 진짜 딱 첫 인상. 첫 인상. 귀여운 홍순이. 웃긴 콩. 웃긴 콩? 웃긴 콩. 웃긴 콩. 웃긴 콩. 콩이요? 웃긴 콩. 왜요? 오케이. 닮은 동물. 다람쥐. 다람쥐. 이거. 다람쥐. 그게 뭐야? 다람쥐. 아, 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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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은 어디있죠? 여기요. 여기 왼쪽 귀도 꼬리 그렸어요. 꼬리 손도요. 손도 손 왼쪽 손. 네! 와 좋아! 자주 쓰는 이모티콘. 이모티콘 제가 자주 쓰는 거는요 보라색 하트 진짜 많이 써. 맞아요, 맞아요. 언니가 진짜 보라색 하트를 제일 많이 써. 진짜 많이 써. 보라색 있나? 제일 잘 쓴 거 같아. 보라 도레 투미 나나 저의 레전드 사진과 영상은 무엇인가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채널! 아이스크림 채널!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그 KDA 노래 팝스타. 아, 팝스타 좋아. C! 안젤리 C! 팝파 언니가 뭐라고 할 때 언니 딱 그 눈썹 딱 찡그려주는 게 진짜 임팩트. 머리가 싹 올랐어. Let's go! C! 언제든지 내 모습 내 집단 한 번에 내가 잡아 절대 기죽지 않지.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홉 명 모두가 네가 쓰는 프로필을 완성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팬분들을 만나러 가봐야겠죠? 네! 다들 일어나세요. 출발! 출발! I'm not fair.
숨겨 놓은 personal 더 깊어지는 숨 지내쳐도 누군 선을 긋지 못해 환상의 세계로 상상했던 세상 보여줄 그 바다 더 빠져들 수 있게 내 손을 잡아라 go Neck and fantasy I'm not TV쇼에서 최초 공개한 마스크 무대 다들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와우. Your fantasy 너무 좋아요. 케플러의 새로운 매력들은 발견하셨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넘쳤죠. TV쇼에서 처음 공개하는 무대라 그런지 유독 또 떨리는 것 같더라고요. 마스크가 어떤 노래인지 다현씨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네 저희 케플러 데뷔 앨범 First Impact의 신곡 마스크는요 상상했던 그곳 케플러로 모두를 초대한다는 이야기를 담은 내용입니다. 마스크 속에 가려져 있는 사람들의 진짜 꿈을 꺼내서 저희가 이루어주고 싶은 그런 바람을 담은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군무가 엄청 화려해서 보시는 분들이 케플러 이 친구들 이런 것도 할 줄 아네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다들 머리에 쓴 거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마스크 무대 전에 네가 쓰는 프로필을 보고 오셨잖아요. 네. 저희가 프로필을 작성하면서 각자 닮은 동물들을 그렸는데 이게 다 그 동물들에 맞는 머리띠예요. 오! 근데 샤우팅 언니는 그림하고 다르게 예쁜 머리띠를 쓰고 왔는데요? 아니요! 제 그림 귀엽지 않아요? 귀여웠어요. 귀여웠어요. 그러면 우리 귀여운 머리띠도 쓴 김에 각자 닮은 동물처럼 포즈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좋아요. 그러면 한 명씩 하나 둘 셋 한 명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히카루부터.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어머. 어떡해. 언니 다음이라니. 완전 위에서 하나 둘 셋. 우와. 막내요 막내. 귀여워. 막내 역시. 하나 둘 셋. 오. 닮았다. 닮았어. 다람쥐입니다. 귀여워. 샤우팅 언니. 네. 하나 둘 셋. 오. 진짜 커. 진짜 사슴. 진짜 커. 포사슴. 하나 둘 셋. 아 데코 같은 카리스마. 역시 데코 같은 카리스마. 예진 언니. 네. 하나 둘 셋. 아 언니. 진짜 귀엽다. 진짜 진심. 예. 하나 둘 셋. 와. 사자 같아, 그게 사자. 진짜 사자 같아. 희애가 염색하고 나서 더 사자 같은 느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영은이 가볼까요? 네.
하나, 둘, 둘 셋! 아우! 아주 홀려! 홀리네요! 아주 홀려! 마지막 네. 시로 하나, 둘, 셋! 우리 멤버도 어쩜 이렇게 귀엽죠? 진짜 깨물어주고 싶어요, 진짜!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웠습니다. 아, 맞아요. 그리고 지금 정말 정말 중요한 순서가 기다리고 있죠? 네! 바로 바로 팬 여러분들의 이름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기다리셨죠? 네! 2021년 11월 8일부터 2021년 11월 14일까지 응모를 받았는데요. 무려 몇 개인지 아시나요? 몇 개예요? 무려 1,800여 개의 후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와, 1,800개! 진짜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참여해주신 팬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팬 여러분이 아닌 특별한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거네요. 그쵸. 너무 기대되고 떨려요. 네. 과연 어떤 이름으로 결정이 되었을지 지금 바로 케플라의 팬덤명을 공개하겠습니다. 과연 저희 팬분들의 이름은 케플리안입니다. 케플리안은 케플러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늘 저희 곁에서 함께해주고 지지해준다는 의미가 정말 정말 뜻깊어서 저희 9명의 의견을 다 모아 정했습니다. 케플리안 여러분, 앞으로 서로 지지해주면서 행복하게 지내봐요. 이름이 생긴 기념으로 우리 다 같이 얘기해볼까요? 좋아요. 케플리안 여러분 사랑해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자, 네. 여러분 드디어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죠? 뭐죠? 뭐예요? 뭐예요? 바로 데뷔쇼의 꽃, 데뷔쇼의 하이라이트, 타이틀곡 와다다 무대의 최초 공개가 남았습니다. 와~ 드디어 드디어 곡 소개가 빠져서는 안 되겠죠? 누가 해주실까요? 네, 제가 간결하고 확실하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케플러 데뷔 앨범 First Impact의 타이틀곡 와다다는요, 저희의 꿈을 응원하고 지켜준 케플리안의 사랑에 좋은 음악과 멋진 퍼포먼스를 보답하여 와다다 달려나가겠다는 다짐을 담은 곡입니다. 곡 분위기가 에너지틱하기도 하고 때로는 러블리한 모습들도 있어서 저희 케플러만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보러 와다다 달려오고 싶으실 텐데요. 그 전에 살짝 숨 돌릴 만한 그런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들 무서워서 막 비명을 지르고 서로 껴안고 난리가 났던 바로 그 영상인데요.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어요. 바로 만나러 가시죠. 가보자. 순서 뭐 어떻게 할까요? 일단 끝쪽에 서 가위바위보 할까? 가위바위보 합시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던질까 말까 가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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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까지 나올 수 있겠네. 맞아. 괜찮겠지? 5칸 해봅시다. 해봅시다. 다섯 개가 좀 더 잡고 이거 잡아. 우와 무서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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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진짜요.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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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끝났을 때 나까지 안 올 것 같아. 나까지 안 왔어요? 혹시 몰라. 1, 1, 1, 1. 앞에서 분명히 6 하나 나올 것 같아. 나 좀 더 기 좀 막아줄 수 있어? 아니 힘들어 보여. 풍서 힘들어 보여. 와 진짜 금방이라도 더 될 것 같아. 화이팅. 자 할게요. 1, 1, 1, 1, 1. 아니야 많이 많이 많이. 눌러버려. 잠시만. 갑니다. 자, 깜빡아 주기 바래. 무섭다. 아, 나 이거 못한단 말이야. 파이팅! 1. 1. 1이야? 1. 1. 1. 2. 터질 것 같아. 누르지 말고 그냥 누르면 돼. 3. 아, 세 번. 세 번이나 넘었어. 4. 아니야. 조금 힘들 것 같아. 이거? 오. 이쪽 불안하다. 아! 진짜 잘 버틴다. 빠른데. 3. 빨라. 4. 우와, 어떻게 저래? 우리 먹을 때가 제일 조용해. 다들 와다다 안무는 괜찮아요? 처음에 시험 봤을 때 오 괜찮다 내가 오 우리 잘 딸 수 있겠다 이랬는데 안 되겠다 어 핸데 와 맞아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춤 많이 힘들었구나. 춤 중에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뮤비 찍을 때 좀 걱정했거든요. 그 근무가 안 맞을까 봐. 근데 생각보다 잘 맞죠. 그래서 아 괜찮은데 역시 그런데 역시 우리 안무 얘기가 나왔는데 과연 팬분들은 어떤 안무를 제일 좋아할까요? 나 거기 아, 제가 봤을 때 우리 케미를 보여주시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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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팬분들이 아 역시 이게 플러지 하면서 약간 자랑스러워 할 만한 안무는 댄브 아 이었을 때 맞아 어 약간 이거는 진짜 아 역시 플러다 약간 이렇게 좀 자랑하실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우리 녹음할 때도 이런 느낌 내는 거 어렵지 않았어? 난 사실 좀 어려웠었어. 어떤 거요? 왔다왔다 막 이런 약간 연기를 해야 되는 그 녹음이 저는 인트로 진짜 어려워요. 아 Let's start
여기 여기. 아~ Let's 뒤에 start. Let's start 여기. Let's start. 진짜 어려워. 많이. 저는 많이 초반에 원 나나나 할 때. 냐냐냐. 기계처럼 나나나 우리 아~ 끊어서 하라고 하셔가지고. 냐냐. 배. 얘기가 끊고 녹음한 거야?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하면서 제가 알아서 끊어야 돼요. 나 이렇게. 나. 우리 그리고 요즘 데뷔 준비하느라 바쁘고 스케줄도 있고 막 계속 차에서 막 이동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차에서 많지. 아 근데 힘든 스케줄 끝나고 학교 가는 차 안에서 탈 셋을 높다가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피가 오면 다들. 밤에는 막 아 오빠 내일 봐 신나 하면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다가 아침에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극과 극이에요 진짜. 근데 숙소로 가서 예서가 떡볶이를 만들어 먹었다고. 아, 제가 너무 웃겨요. 이게 뭐냐면 진짜 깜짝 놀랐어. 뮤비 마치고 이제 다들 터널터널 이제 집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예서가 자기 몸집만한 이런 진짜 떡볶이가 그냥 이만했어요. 이만한 거를 자기 몸집만한 떡볶이를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언니 저랑 떡볶이 먹을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너무 피곤했는데 약간 뮤비 끝났으니까 근데 솔깃한 거예요. 떡볶이? 떡볶이? 아, 떡볶이? 마지막에 합류했어요. 아니 뭔 냄새가 나서 나갔는데 뭐해? 떡볶이 먹고 있어. 어, 빨리 와요. 먹어볼까? 아니 다들 제가 한다고 할 때는 에이 그냥 한 입 먹을게 이래놓고 애들 가니까 어 나도 접수 이러고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요즘 숙소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스카로 계속 무서운 거 못 본다면서 끝까지 봐. 못 봐. 저는 절대 못 봐. 나 진짜 안 봐. 티로 언니도 똑같아요. 아, 나 저런 거 못 보겠어 하고 5분 뒤에 다시 와서. 맞아. 무서운데 너무 궁금해. 되게 정작 무서운 거 보자고 하는 게 예서랑 저인데 끝까지 보고 있는 게 이 둘이에요. 나 티로 언니 무서워. 저는 유진 언니한테 고마웠어요. 뭔가 처음부터 제가 언니랑 진짜 친해지고 싶어갖고 알죠? 엄청 막 언니 저희가 알려주세요 뭐 이거 해주세요 그랬는데 뒤로 올수록 점점 미션을 같이 하고 막 언니가 팀에서 리더도 해주고 그래서 되게 리더로서 고마웠고 또 지금도 저희 팀의 리더로서 너무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고마워요. 고마워. 훈훈하다. 저는 싫어요. 저도. 한국말 약해서. 그래서 싫어. 셔팅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뭐 이해했어요. 근데 뭐. 다행이다. Sweetie girl. 자 이렇게 훈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곧 팬분들한테 와다다를 보여줘야 되니까 맞아. 우리 연습을 빡세게 열심히 잘 해볼까요? 좋아요. 화이팅! 우리 모두 화이팅하자! 우리 모두 화이팅하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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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로리 티로리 저희가 준비한 데뷔쇼 잘 보고 계시나요? 캐플라의 꿈이 이루어지는 모험 중 가장 강렬한 임팩트를 남길 화이트북 무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와 함께 와다다 달릴 준비 되셨나요? 되셨나요? 잠시 후 타이틀곡 와다다가 공개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와다다! 와다다!
let's start.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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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한 이 place. Watch my step. 날 신호 따라 5, 4, 3, 2, 1. 누가 무험 가까이 있어. Take off with me, with me, let's go. 한 바람만 내 뒤로 갈 수 너 내 맘은 떠나. 선명해진 dream 느껴지는 거. VCR을 찍으러 왔습니다. 옷이 이쁘죠? 머리도 이쁘죠? 메이크업도 이쁘죠? 멤버들도 이쁘죠? 뭐가 있을까? 김기현 자키. 김기현 자키네. 저게 왜 자키라고 했어요?
느낌 애자기 느낌 애자기 뭔가 제 자신이 몰랐었던 것들이 언니들도 다 알고 그래서 뭔가 저에 대한 새로운 발견? 재발견이 있었던 것 같아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 곧 시작이니까요. 여러분들께 와다다 달려나가겠습니다. 많이 지켜봐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와! 멋있다! 와다다! 네. 여러분, 타이틀곡 와다다 무대 보고 오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저희한테로 와다다 달려오고 싶으신가요? 네! 와다다! 와다다! 이게 또 데뷔쇼라는 타이틀을 걸고 보여드리는 무대다 보니까 뭔가 더 벅찬 마음이 들고 색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열심히 준비했던 무대고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살짝 눈물 날 뻔했어요. 그래. 맞아요. 멤버들 그런데 어쩌죠? 아, 네.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케플러가 열심히 준비한 데뷔쇼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데뷔쇼를 무사히 마친 소감 히카루 언니부터 한 명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케플러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케플러가 탈륙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니혼노 미나산, これからも케플러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아시테리요. 아시테리요. 케플리안 안녕하세요. 예서예요. 일단 저희 케플러가 드디어 데뷔를 했는데 기다려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많이 많이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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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케플리안 정말 많이 기다리고 기대했던 저희가 드디어 데뷔를 했는데요. 이렇게 아직 꿈만 같고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 준비했던 무대들이니까 많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케플러 앞으로 많이 나아갈 테니까 꼭 지켜봐주세요. 사랑해요. 케플러라는 이름으로 데뷔할 수 있어서 꿈만 같고 진짜 너무 행복해요. 아직 부족한 거 있지만 저는 앞으로 열심히 계속 하겠습니다. 케플린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然后非常感谢粉丝们对我们一直以来的支持然后对我们的喜爱往后的日子我们也会更加努力的给大家呈现好的舞台谢谢谢谢谢谢 와, 드디어 저희 케플러가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케플러의 데뷔일 그리고 우리 케플리안의 탄생일인 오늘이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를 향해서 달려나갈 우리 케플러 그리고 케플리안 2022년도도 같이 행복합시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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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네!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계신다고 하시네요. 우리 사랑하는 케플리안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시작인 케플러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함께 행복하게 활동해요.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우선 저희 케플러 9명 멤버들과 같이 데뷔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또 오늘 1월 3일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고 저희 케플리안 새로운 팬 이름이 생겼는데 앞으로 이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저희 활동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주시고 2022년도 함께해요. 함께해요. 네, 오늘 1월 3일 우리 케플러 멤버들과 우리 전세계 케플리안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연습하고 준비했던 첫 번째 앨범 First Impact 타이틀곡 제목 와다다처럼 저희가 팬분들께 와다다 달려갈 테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랫동안 함께해요. 영원해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케플러가 드디어 데뷔를 했습니다. 모두 케플리 형 여러분 덕분이에요. 네,
데뷔쇼는 이제 끝이 났지만 저희 케플러 활동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いつも応援してくださるファンの皆様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私たちのステージを見てこれからも幸せだと思っていただけるように頑張りますので応援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아, 이렇게 한 명씩 데뷔 소감을 말해봤는데 진짜 한 명 한 명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찡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네, 저희 케플러 앞으로 온 힘을 다해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예쁘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인사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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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Catch your eye, catch your mind.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케플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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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케플리 사랑해. 우리 또 봐요. 안녕. 안녕. 사랑해요.